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상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1.8도, 안동 영하 6.6도, 포항 영하 0.8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5도, 구미 4도, 안동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모레는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다소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대구 이상 지청은 설 당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는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10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때 즉시 재난대응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은 이를 위해 각 지역 교통상황실은 물론 산불상황실과 비상진료 방역대책반, 생활쓰레기 처리상황반 등과 연계해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73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300여 명의 채용 공고를 한데 이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1,262명의 공무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이번 채용 인원은 지난해 경상북도가 채용한 공무원 1,410명보다 11.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차례로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기부가 필요한 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역량을 발휘하는 맞춤형 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단체 회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나눠줍니다. 시장은 놀이터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지역 5일장의 위치와 장이 서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쁘고 실용적인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겁니다. 좋죠. 예쁘고 장도 많이 보고 이제 둘러매고 다니면 좋죠. <laughs> 이 단체는 포항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북부시장을 살려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시장 한꽃집을 리모델링 해 주는가 하면 국부시장 상윤회를 재결성해 전통시장 등록을 도왔습니다. 5일장이 네, 이렇게 열리는 곳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남녀노소 전부 다 시장에 와서 이렇게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다른 단체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그늘막이 있는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핀 뒤 여섯 개 클럽 회원들이 1,500만 원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사인 끝에 이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어 시민 심터가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짠 끝에 하게 됐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따라 심어져 있는 멋진 소나무 200여 그루도 포항의 한 사업가가 기부한 겁니다. 포항시는 바다시청 옆에 기념비를 세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개인이나 단체가 역량을 발휘하는 맞춤형 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양 공사장에서 바닥과 철골 등이 일부 무너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배전반과 고압전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며 고압전류가 흐르고 연기가 많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맞아 동대구역으로 들어오는 귀성객들을 위해 특별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늘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설날을 제외하고 하루 4차례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대구지역 생활예술동호회 18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음악으로 귀성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음악회와 함께 동대구역에선 2016 대구경북 방문해의 홍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북도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보호시설, 긴급피난처, 일시보호소에 있는 여성과 아동 1000명에게 설명절 위문품 1억 3천만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경북공동모금회는 이번 행사를 설명절 위문행사로 준비했는데 어제 김천 직지사에서 긴급피난처와 일시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인 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